배고팠어. 다행이네, 잘 있었어. 아니, 이거 진짜 고마워. 이거 때문에 산 것 같아. 아유, 뭘, 별 말씀이네. 아유, 재밌게 놀러 가봐.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? 좀 놀긴 아유. 했어? 아니, 얘기는 잘 했는데 얘기하기 전에 내가 4시 출발했거든, 여기서? 아, 근데 5시부터 7시까지인데 계속 안 오는 거야. 얘는 감정이 좀 그래가지고 울었단 말이야. 그래서 한 1시간 반 있었나? 그래? 그렇잖아요. 그러고 들어와주고 바로 왔어. 운전도 너가 해서 온 거야? 응. 나는 밥을... 고생했네, 진짜. 대견하다, 대견해. 왜? 포기하지 않았다. 나 다들 와서 아프고 그래. 걱정을 시켜, 사람을. 아, 진짜 나 진짜 강철 체력이거든? 아, 진짜 진심이야. 이거는... 무슨 강철 체력이야. 아, 진짜야. 나 진짜. 그런데 잠도 어제 2시간밖에 못 자고 하니까 이게 좀 겹치는데 없지. 아픈 사람을 보면은 누구든지 저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하필이면 그게 또 영현이어서 조금 좀 오래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뭐라도 같이 하자고 해줘서 고마워. 태웅, 그러면 우리 둘이 나갔다 올래? 어디? 어디든? 가고 싶은 데 있어? 어디든.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이야? 나 5시부터 7시까지인데. 아, 그래? 어. 나가줄까? 한 번? 왜 이래? 너 집에 있고 싶어? 농담이야. 편한 시간 너 고를래? 지금 갈래? 아니면 이따가 해 지고 갈래? 해지고 가는 것도 재밌겠다. 5시에 저녁 먹을 거 아니잖아, 그지? 아니, 근데 5시부터 7시여서 밥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장난스럽겠지만 속으로는 되게 고마웠어요. 아. 나한테 먼저 이렇게 호의를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영현인 것 같아. 영현이랑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. 그래서 나랑 얘기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네? 그래서 저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죠. 아까 사실 나도 좀 충격이었거든. 아, 그래? 나 그럼 오늘 집에 있는 건가? 근데 석현이가 되게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미안하냐? 그치.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안 좋았어. 아까 너도 그 한 명씩 얘기 보여주셨잖아. 누구 거 봐? 석현이 거 봤었어. 석현이 거 봤었어. 만족스러웠어? 아, 나는 되게 놀랐어. 아니, 다이어리를 되게 잘 썼구나. 나는 진짜 간략하게 한 줄 한 줄씩 썼거든. 아, 진짜? 내가 봤는데 그건 좀 약간 뭐 오늘 데이트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라서 혹시나 내 거 봤었으면 좀 그랬겠다 싶어가지고. 근데 석현이가 되게 속이 깊어. 되게 속이 깊어지. 되게 센스가 되게 깊어. 그치. 그래서 그런 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나는 좀 뭔가 내가 말이 많으니까 좀 그냥 다정하고 좀 내 말 잘 들어주고 약간 그런 사람한테 좀 더 호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? 그래서 나도 석현이랑 얘기할 때 되게 좋거든. 왜냐면 나도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되게 잘 들어주니까. 못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.